새해 첫날부터 엄청난 경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성 선수, 김나희 선수. 야, 김나희 선수가 11대 0에서 이 경기를 뒤집었어요. 네. 자, 1세트죠. 네. 1-2세트 때 김나희 선수의 정신적인 타격, 멘탈적인 타격이 있었다 치면 지금 세트 때는 이제 오성우 선수한테 또 멘탈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오성우 선수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4세트 초구 김나희 성공. 네. 그리고 김나희 선수는 3세트 마지막 그 4점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네. 네, 쓰리뱅크도 정말 멋졌었고 그 이후 이어지는 득점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이 아직 살아 있을 거거든요. 뭔가 2022년은 이렇게 다들 그 좋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네. 네, 둘다 좋은 기회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타임아웃을 쓰려고 하는 건지. 아, 거의 시간을 다 소비하고 김나희 선수가 공격을 하거든요. 네, 아, 지금 이 공을 살짝 끌어서 컨트롤하려고 했네요. 근데 김라희 선수가 시간을 정말 잘 쓰네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초 안쪽에서 거의 네. 뭐 5초 안쪽에서 공격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김라희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인 연습을 정말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시간이 촉박한데도 별로 불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3세트 때 앞서갔었던 오성우 선수 마무리하지 못하고 4세트 끌고 옵니다. 아, 짧아요. 자,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도 안 치고 비껴치기를 간 거였거든요. 자, 이제는 오성우 선수가 또 멘탈적인 부분에서 또 회복을 해야 돼요. 이 당구 경기가 진짜 멘탈 경기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네. 네. 선수들이 지금 뭐 실력은 다 좋습니다만, 이 그렇죠. 멘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늘 고민하고, 그리고 이 멘탈도 훈련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네. 이승윤 캐스터님한테 멘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도 멘탈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키스 절묘하게 빼놓고 진행을 갑니다. 했는데 좀길것 같아요. 아. 아, 지금도 2초 남기고 쳤어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나희 선수는 네, 35초를 뭔가 이제 준비하고 나서의 그 루틴 시간에 대한 그런 거는 항상 이 시간, 한 2초, 3초 정도 남겨두고 샷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뒤에 보면 저 전광판이 보이죠? 네. 오성우 선수. 자, 옆돌리기가 두께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옆돌리기로 얇았어요. 갑니다. 너무 얇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두께가 예민하다는 거는 얇게만 치면 된다 이런 공이랑 완전 달라요. 그냥 얇게 톡 치는 공들은 진짜 얇게만 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께가 예민하다는 표현하는 거는 너무 얇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두꺼워도 안 되고 이런 공들을 예민하다는 표현을 네. 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배치였고요. 예민하다라는 말은 이제 적당히 적당히 쳐야 되는데 적당히가 정말 어려운 거죠. 제일 어렵죠. 네. 당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입니다. 뒤돌려치기. 길어요. 네. 오, 이번 4세트는 초반부터 서로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점수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뭐가 더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냥 시원시원하게 쳐도 괜찮을 공이었는데 섬세한 컨트롤 미스가 난 거거든요. 자, 오성우 선수에게는 아주 또 좋은 공이 한번 왔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가 좋아요. 원백샷 다가옵니다. 네, 좋습니다. 성공. 오성 선수는 자신 있는 공이 나오면 시간과 관계없이 빠르게 공격하는군요. 네,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도 배치가 네, 나쁘진 않아요. 네. 자, 뒤돌려치기를 충분히 갈수 있는 상황이고요. 오성 선수는 이제 9번째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뒤돌리기. 좋아요. 오늘 같은 경기는 오성우 선수가 앞서가도 긴장되고 김나희 선수는 이제 3세트를 가져오면서 4세트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4세트가 참 양 선수들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얇은 두께에서 아 코너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나요? 아. 네. 자, 오성우 선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원백크 넣어치기 이후에 뒤돌려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지금 이 배치 오성우 선수가 실패할 만한 배치는 아니거든요. 일적구도 가까이 있었었고 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오성욱. 일단 오늘 경기는 양 선수들이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14대 14까지 간 세트가 두 세트나 있었거든요. 그럼요. 자, 대회전 키스는 잘 빼놓고 진행을 했고요. 자, 일단은 속도감이 야, 이렇게 네, 하면서 짧아지네요. 너무 느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김나희 선수의 아, 이제 4세트. 3세트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쉽지가 않군요. 지금 살짝 짧아지면서 돌아 나왔습니다만 멈춰서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일단은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비껴치기가 좀 위험합니다. 자, 이 상황을 앞돌리기로 가나요? 앞돌리기로 가네요. 앞돌리기 짧게 달려갑니다. 아, 서고. 좋습니다. 자, 지금 상황 비껴치기가 쉬워 보이지만 두께가 한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1, 2적 구간의 키스도 있고 1적구가 종단하면서 키스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앞돌리기로 돌아갑니다. 오성우 선수가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성적은 이제 2차 투어 때 8강입니다만 1차 때는 64강, 3차 때 128강, 또 4차는 64강. 역시 말씀드렸듯이 128강에 이어서 64강 통과하기가 선수들에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202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살짝의 행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분 좋은 럭키샷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이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보고 치진 않거든요. 이제 뒤쪽 공간을 노리고 네. 치죠. 위험했죠? 네, 그래서 인사를 깔끔하게 했고요. 네, 거의 90도 인사인데요. 지금은 예민한 상황이에요. 아, 예민한 상황이군요. 네. 자, 그러면서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길게가 가능합니다. 타격이 들어가면은 원쿠션 반발이 나와서 안 돼요. 부드럽게 늘어뜨리죠. 자, 마지막까지 회전이 받아줄까요? 쉽지 네, 않아요. 벗어납니다. 네. 자, 원쿠션 반발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아주 부드럽게 해주긴 했는데 조금 반발이 생긴 느낌이에요. 돌아 나오면서 짧게 빗나갑니다. 4세트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 마지막 세트는 항상 숨막히잖아요. 그렇죠. 풀세트까지 온 64강입니다.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가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네. 살짝 선수. 위험하긴 했지만 잘 들어갔죠. 김나희 선수가 이제 3이닝 무득점이었다가 다시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겠지만 김라인 선수가 딱 집중됐었을 때 아까 득점력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원뱅크를 노리나요? 원뱅크가 가능은 하거든요, 지금. 원뱅크 노립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자, 이건 맞춰냅니다. 들어갔어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5대 4. 자, 지금 이 원뱅크를
일단은 일적구를 맞출 수 있으면 무조건 가는 각도예요. 근데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고 이 선택을 보기도 쉽지 않아요. 흰 공이 원뱅크 샷 하기에는 좀 쿠션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배치들을 찾아가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멋지게 원뱅크 보여줬고요. 자, 다음 배치도 원뱅크로 갑니다. 원뱅크 샷 밀고 아, 들어갑니다. 득점 좋습니다. 성공. 이번 이닝에서 뱅크샷 2개 적중시키면서 김나희 선수가 6대 5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원뱅크 샷도 간단해 보였지만 조금의 기교가 분명히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살짝 끌리면서 너무 끌리지 않게끔 만들어 줬고요. 자, 비껴치기. 자, 여기서 키스를 냈는데, 따라갑니다. 자, 따라갑니다. 여기 들어갔네요. 아, 성공입니다. 와, 이 행운의 자, 샷 역시 1세트 때도 그랬나요? 한 번씩 주고받고 한 2세트 때 번씩. 그랬죠. 예, 2세트 때 나오면 바로 이어지고. 또 나오면 바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두 네. 선수 정말 이번 2022년은 정말 운이 다 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자, 되돌아오기입니다. 뱅크샷이에요. 자, 뱅크샷이에요. 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세개 뱅크샷을 이번 이닝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와, 들어갔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자, 이 배치가 조금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뒤돌려치기를 키스를 뺄 수도 있고 코너 근처로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코너 근처에서 이 공을 맞춰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예 짧게 칠지 정확한 한 지점을 보낼지. 자, 정확한 한 지점을 노렸는데 길어져 뒤돌리기 버렸죠.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치들이 좀 타격을 줘서 치면은 코너로 들어와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길게 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함정이 있었던 뒤돌리기였었군요. 네. 아, 좀 쉬워 보였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아, 쉽지 뒤돌리기였습니다. 않았죠. 네.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8득점 9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라인 선수입니다. 우성우 선수가 흔들리나요? 자, 우성우 선수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성우 선수도 지금 빨리 회복을 해야죠. 이 전전 세트에서 김나희 선수가 정말 흔들렸기 때문에 이전 세트가 힘들었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성우 선수도 지금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멘탈이 좋은 선수라고 해도 상황적으로 흔들릴 만한 상황은 되게 많거든요. 1, 2세트만 하더라도 우성우 선수가 쉽게 64강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김나희 선수가 11대 0에서 뒤집고 난 다음에는 지금 4세트도 김나희 선수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전. 앞돌리기 대 회전 짧게 코너 네, 쪽으로 각도 좋죠. 좋아요. 10대 5가 됐습니다. 사실 2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선수는 벼랑 끝입니다만 이게 4세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성 선수 참 목이 탄데 속이 타죠. 네, 근데 정말 이 2대 0이라는 스코어는 선수들이 이제 3세트를 만약에 승리했을 때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2대 0은 커 보입니다만 2대 1은 확실히 달라 이게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아, 지금은 좀 아쉽네요. 빗나갔어요. 1점을 보태면서 김나희 선수는 10점. 자, 지금 이 배치를 실패를 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일단 오성우 선수에게 비껴치기 더블 쿠션을 쳤을 때 포지션 플레이를 노릴 수 있거든요. 자,
더블 무난하게 쿠션. 진행합니다. 정확하게 득점 성공.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냈어요. 중요한 순간이었었는데 편안하게 일단 득점 성공하면서 다음 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도 아주 좋죠. 뒤돌리기 코너 쪽. 들어갔어요. 자, 얇게 맞았지만 어쨌든 다음 배치가 그렇게 나쁘게 쓰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적구가 조금 잘못 맞았거든요. 잘못 맞았는데도 지금 다음 배치 비껴치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아, 지금 이 배치를 봤더니 쉽지 않아요. 자, 코너 바짝 돌리면 들어갔네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예. 자,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고 있는 오성욱. 네. 이렇게 PBA가 라운드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28강, 64강, 뭐 다음 라운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럼요. 매 대회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통과할 때마다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배치를 투뱅크샷. 투뱅크. 투뱅크샷 빗나갑니다. 아. 야, 이번 뱅크샷도 뭔가 오성호 선수에게 도움을 들어간다면 충분히 상승세를 탈 수 있었던 투뱅크샷. 자, 지금 이 배치가 살짝 빠지면서 정말 아쉽게 빠졌어요. 오늘도 뱅크샷을 9개나 성공한 오성호 선수인데요. 네. 이번 뱅크샷은 오성호 선수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아픔을 준 건가요? 예. 자, 지금 비껴치기 대회전인가요? 자, 살짝 끌어놨어요. 각도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키스 빠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포지션이 정말 좋게 섰습니다. 야, 김나희 선수의 이 배짱이라고 할까요?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좀 아주 멋진 공격을 성공했습니다. 네. 포지션을 잘 만들어냈죠? 네, 잘 만들어냈고. 자, 다음 배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컨트롤이 필요한 공이거든요. 아, 위험해요. 네. 다시 왔습니다. 자, 지금은 득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 이건 큰 실수네요. 네, 지금 거는 정말 좀 컸죠. 뒤돌리기 무난한 포지션이라고 봤습니다만 이렇게 키스가 나왔네요. 네, 일적구를 두껍게 보내놓는 것까지 좋았는데 일적구가 좀 잘못 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하게 돈 거죠. 뭐 이거는 큰 실수다라는 게 김나희 네. 선수의 얼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자, 오성호 선수에겐 찬스입니다. 자, 이 찬스를 살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 무난하게 득점 만들어냈고요. 참, 이 찬스가 득점이 돼야 찬스인데. 아, 그렇죠. 예, 오성호 네. 선수가 찬스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적구도 잘 돌려놨는데 배치가 좋게 쓰진 않았어요. 자, 얇은 두께에서 짧은 각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키스가 걸려요. 일단 빨간 공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주 느리게 보냈습니다만 네. 그래도 만나는군요. 그냥 각도를 편안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얇은 두께에선 키스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얇게 치면서 내공의 각도를 짧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번 4세트도 지금 오늘 경기 내용이 다 세트마다 저희가 숨을 못 쉬겠네요. 그러니까요. 숨 막히는 대결. 자, 비껴치기인데요. 무리한 힘이 필요 없는 배치죠.
비껴치기 방향 좋습니다. 네, 성공. 각도 좋아요. 아 근데 지금 또 다음 배치가 두 선수가 공이 서로가 조금씩 잠겨요. 네. 네. 득점 되고 나면 좀 이렇게 탁탁탁 서주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흰 공, 빨간 공. 자, 바운딩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그래도 일단은 정확한 두께를 맞추면은 바운딩이 가능한데 오,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비껴치기 치나요? 일단 비껴쳤는데. 안 들어갑니다. 네, 비껴치기 각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한 점 한 점 올려놨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네. 거고요. 거의 근접하게 갔습니다만 길게 퍼뜨리지 못했고요. 이러면서 12점. 우성우 선수에게도 마찬가지로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짧은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빨간 공의 진행이 키스가 있거든요. 지금 쉽지 않아요. 지금 네. 배치가 우성욱 타임아웃. 자,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12대9 우성우 선수 석점차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자, 그 고민 바운딩 형태로 보내기에도 지금 각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뒤돌려치기 형태인가요? 아 어렵습니다. 타임아웃을 써도 어려워요. 쉽사리 선택을 못하는데 자 뒤돌려치기 형태 만들어냈어요. 오 성공입니다. 아 멋진 샷 나왔습니다. 아, 우성우 선수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풀어내네요. 네 내공 당점을 주기도 어려웠고 키스를 안 나는 두께의 선상을 맞히는 것도 좀 어려웠거든요. 아, 이 공을 만들어냅니다. 어우, 이게 팔딱팔딱 뛰어서 가네요. 팔딱팔딱이라는 표현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예. 자, 우성우 선수의 공격이 이렇게 되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뱅크샷. 자, 이 한 번의 공격으로 뱅크샷 날아갑니다. 자, 이게 가운데로 이렇게 빠지네요. 자, 이 뱅크샷이 살짝 빗나가면서 10점에 멈춰서는 우성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배치가 너무 아쉽게 진행이 됐고 김라희 선수에겐 찬스로 이어졌죠. 야, 이 뱅크샷이 이렇게 득점과 연결되지 않는군요. 자, 옆 돌리기. 1적구가 포지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 돌리기로 갑니다. 자, 일단은 1적구 포지션보다는 득점을 위한 얇은 두께를 노렸어요. 김나희 선수가 이제 첫 공격에서 1점 이후에 3이닝 공타. 하지만 이 5이닝에서 폭발적인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한 점씩 계속해서 공타 없이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점.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김나희 선수에게는 타임아웃이 있거든요. 자, 회전력을 조금 줄이고 더블 쿠션 형태로 더블 쿠션 안 들어가요. 네. 이번에도 1득점 성공입니다. 13점의 김나희. 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솔직히 김나희 선수가 이 전 상황에 옆돌리기가 좀 찬스였는데 조금 얇은 두께를 노렸던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이 배치 더블 쿠션을 못 친 것보다는 그 전 상황의 포지션 플레이를 살짝 포기했던 게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물론 항상 득점이 우선입니다. 그럼요. 네. 옆 돌리기, 아 비껴치기. 어우 살짝 막고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네, 비껴치기 짧게 득점을 했고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맞고 지나갑니다. 축구에서도 득점이 안 나면 결국엔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에서도 그렇고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득점이 안 나면은 승리 투수가 되지 못하거든요. 네.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 형태인데 지금도 키스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키스가 일단 여기서 한번 빠지더라도 내공과의 키스가 또 있어요. 완벽하게 또 막아서네요. 네. 13점 그리고 11점. 오승욱 선수가 이제 넉점 남겨두고 있고 김나희 선수는 2득점. 이 노란 공이 얄밉게도 계속 방해를 놓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뱅크샷 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승부치기까지 네. 만들어내네요. 아. 2대 0에서 2대 2. 1, 2세트는 오성욱, 그리고 3, 4세트는 김나희. 뱅크샷 마무리. 야, 김나희 선수가 초반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그 5이닝에서의 뱅크샷 3개, 3개 포함해서 8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자, 그 이후에 공타 없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나희 선수가 4세트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이 64강은 승부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